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신용평가, 그 중에서도 신용평가의 요소 및 신용등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요소를 보면은 총 5개로 평가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재무상태,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현금흐름 상태, 그리고 대표자 신용점수, CB점수라고 하죠. 그리고 업력, 대표자 재직연수 등의 회사의 비재무적인 부분, 마지막으로는 신용평가 담당자의 판단 요소,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평가를 먼저 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평가에서는 재무상태의 안정성의 평가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이런 것보다 안정성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신용평가라는 것 자체가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 동원 능력,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 등의 현금 흐름 부분을 평가를 하고요. 주의하실 부분은 이 신용평가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분식을 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용평가 모형 자체에 분식 체크 모형이 있기 때문에 분식으로 추정되는 재무제표의 경우 오히려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자 신용등급 부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다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업 대표자 개인의 이 신용점수를 신용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용점수를 신용평가 등급에 반영을 하고 대규모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의 평가 비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한 대표자 신용도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수시로 등급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평가의 비재무적 요소를 보면요. 회사의 업력 및 대표자 재직연수 등인데 예시를 들면 잦은 대표자 변경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단 매출처의 안정성도 역시 보는데요. 운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부실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이 있다면 좋게 평가가 될 테고, 행정재직 이력이 많다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신용등급의 판단에 평가자의 판단 요소가 마지막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통계 모형에 의해서 일단 산출된 평가 등급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평가자가 판단을 해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가지고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평가 등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즉, 높은 신용평가 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는 높은 신용평가 등급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상태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출과 수익성의 동시 상승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매출만 오르고 수익성이 나빠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을 야기하는 저가 수준은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세 번째로는 무분별한 분식은 등급을 오히려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도 소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평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도 아주 조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금융권의 사용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 이금융권의 사용이 신용 점수를 크게 하락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량한 비재무적 요소 등에 대해서 평가자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업 신용평가 요소와 신용등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